민주당이 6년 만에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.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, 지역 당원들 수만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여당은 이재명 방탄 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. 윤 대통령 방미 일정도 논의했습니다.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방역 조치 조기 완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